같아. 너무 좋지?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. 오늘 한번 잘 한번 찍어보자. 나도 오늘 사진 잘 찍어야지. 아니, 어? 남자 찍자고. 야. 남자 없으면 못 살아. 근데 진짜 마인드가. 어우, 자꾸 남자 얼굴이 보여. 기침해, 진짜. 안녕하세요. 저 꿈을 찍는 사람들 정모 오신 거 맞죠? 예, 어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윤영빈이라고 합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아, 두 분 다 너무 미인이세요. 저는 아이디가 디카맨인데. 아, 디카맨. 어, 아이디가 어떻게 들리세요? 아, 저는 아이디가 핑크레이디고요. 예, 저는 얼음공주. 아, 핑크레이디면 그 풍경사진 올려가지고 굉장히 환경 받으셨던 분 아니에요. 그럼 저 카페에 가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? 아, 저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제 아, 지난주 4개월이면 저랑 거의 비슷한데요? 예. 야, 이런 인연이 또 있구나. 그럼 저 사진 찍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올해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니,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세요. 예. 오빠, 오빠 저기요. 전 저 닉네임이 얼음공주고요. 가입한 지는 석달 됐고 사진 찍은 지는 2주 전부터 찍어요. 아, 그래요? 어? 잠깐만요. 얼음공주? 이분 저 카페에서 물이 일으키신 분 아니에요? 음란 사진 올리고 음란 동영상 올려가지고 한두 대시던 분 그건 아닌가? 어? 그때는 어른공주 때고 아. 좀 컸을 때고 지금은 어른공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어른공주, 어른. 그 기억 안 나세요? 제가 단체 쪽지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. 그 쪽지 내용이 뭔데요? 그 이제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. 일주일 후가 지나니 2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쌓이더라고요. 성수아 너 진짜 왜 그래? 진짜 여기까지 와서 죄송해요. 상순이가 물 흐리는 데 섰거든요. 조용히 안 해 너. 특별한 동호사. 저 경미야. 어? 그 입을 다물라. 상순이가 명하노니. 아 진짜. 자 우리 저 오프라인 모임은 처음이니까 네. 각자 사진 자랑 좀 하죠. 아 그럴까요? 예예. 예. 사진들 얼마나 잘 찍? 이야 이게 경미 씨가 직접 찍은 거예요? 네 제가 유럽 가서 찍었어요. 경미 씨만큼이나 너무 아름다워요. 어, 웬일이야? 유럽 갈 때 나중에 같이 한번 갈 수 있어요? 진짜요? 유럽이요? 어, 진짜. 아유 오빠 뭐 우리 유럽 가지고 놀래요? 예? 전 뭐 세계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데. 오 진짜요? 예.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래. 제가 프랑스 파리 갔을 때. 아. 예. 파리. 예 찍은 거고요. 이건 이제 미국 자유의 여신상. 예. 그리고 이건 이제 만리장성 때. 그리고 이거 피라미드. 근데 저주 때문에 파라오 저주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찍었어요 제가. 이거 나 포토샵질 하신 거 아니에요? 예? 안. 그렇게 티 나나? 안 날 것 같은데 저는? 방송까지 가지고 뭐 어떻게 너 진짜 질났게 저희 카페랑 조금 색깔이 틀린 것 같아요. 혹시 여기 저... 회원 제명은 없어요? 안 되겠다. 아, 너 까불어서 안 되겠다. 자, 지구방대 브리시맨! 야, 뭐하냐 너 지금? 야, 너 어머 레이저 야, 장난해 지금? 이게 미쳤어. 몽둥이 진짜 딱 좋은데 지금. 저 안 되겠습니다. 저희 카페 주소록 만들어야 되니까 예. 주소하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. 아 주소하고 연락처. 네. 예, 오빠 걔 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. 제 거 알면 다 얘 거 알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뭐. 예, 왜 걔 거를 하려고 그래요? 주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. 제 거 적어드릴게요. 네. 야 상순아, 너 집 주소 없잖아. 얘가 집세가 밀려가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. 야 영등포 찜질방 그 24시 네 집이잖아. 그거 적어. 야 너 조용히 안 해. 카드도 엄청 많아요. 정말 가진 게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. 되겠다, 그렇죠? 얘 안 되겠다. 아우 얘 안 되겠다. 그렇죠? 어 전화 오네? 여보세요? 죽어너. 야! 어? 죽어너 진짜! 왜 이랬어? 어, 죽어! 추세게! 전화 오는데? Hey buddy, hey! Hey you! 여보세요? Hey you! 어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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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예,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얼른 오세요. 네네네. 저, 우리 카페 주인장님 금방 오신다니까. 어, 정말. 오늘 얘기 나누죠. 공부라네. 어머! 아, 나 진짜 팬인데, 나 진짜 좋아하는데. 이회수 선생님! 아, 주인장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네. 안녕하세요, 민간입니다. 어우, 되게 미인이시네. 아, 카페 됐어요. 아이디, 브래드 피트입니다. 불에 탄 페트병 같아요, 지금. 굉장히 오그라들었네, 사람이. 제가 이 카페 주인장입니다. 주인장이 아니고, 완전 젠장이다. 아니 주인장이 카메라가 이게 뭐야? 이게 제 손때가 묻은 카메라입니다. 아니 손때뿐만 아니라 목대랑 지금 귀에때랑 얼굴대랑 이거 때가 안 탈 수가 없겠다. 아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? 이거 잘 찍을 수가 있겠어 이거?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. 흔들릴 리가 있나? 몸이 삼각대인데.
그러지 말고 분위기 좀 업시키는 기분으로 서로 알아가는 의미로 이미지 게임 어때요? 좋습니다. 이미지 게임 좀 비켜봐요. 나 왜 이렇게 오늘 정신이 없어. 네,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네? 자, 우리 중에서 네?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사람은 하나, 둘, 셋! 오빠 지금 누구 찍는 거예요? 날 찍어야지. 어? 오빠 그러면 안 되지, 오빠. 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? 세상에. 저 사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아 본인한테 너무 관대하다. 조금 냉철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. 저기 이번에는 제가 질문할게요. 네.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.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이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? 하나, 둘, 셋!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? 왜 자꾸 경미를 찍어요? 속상하게 진짜. 아주머니! 물 좀 갖다. 너 손 안 치우니 너? 어? 손 꺾어버린다 내가. 너 꺾어. 어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저희 가게 오픈 기념으로요 캐릭터 인형 드리고 있거든요. 하나씩 가져가세요. 이쪽도 받으시고요. 아니요, 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왜요? 하지만 인형이 여기 있어가지고요. 네. 뭐 어디요? 아 지금 똑같은데 이거 좀 흔들어 보세요 잠깐. 네? 똑같은 거 같은데. 왜 그러세요? 아우 야! 사우스야! 진짜. 너 주인장님한테 왜 그래 진짜? 경희야. 어? 너 지금 삽살개가 지가 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너 그런 말이 나오니 너? 어? 너 암실에서 불이 번쩍 나게 한번 맞아볼래 너? 그러지 마. 어? 너 과속 카메라로 웨딩 촬영 한번 해볼까? 너 80kg 이상 뛰어야 지켜 너? 죽어나 진짜. 야. 그만 좀 하십시오 좀. 아. 삽살개는 우리 애나 계세요 이렇게. 야, 넌 이런 말도 모르니? 어? 일찍 일어나는 여자가 멋진 남자를 먼저 후린다. 아, 저, 어머, 왔어. 너무 상쾌하죠? 아, 안녕하세요. 예. 아, 근데 저희가 좀 목이 말라서 그랬는데 물 좀 한 잔 주실래요? 아유, 이렇게 미인이 목이 마르시다는데 당연히 드려야죠. 자, 한 잔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예. 너무 신나다. 아우 진짜 아우 상쾌. 오빠 사실은요. 예. 제가 진짜 S라인이에요. 평소에 아침 운동을 근데 어디서 정화조 냄새 나지 않아요? 네? 그러게요. 아까부터 계속 정화조 냄새 저도 나더라고요. 입 냄새 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.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공복에 우유 한 잔 들이켰더니 그냥 아우 야 올라오네. 기집애 그래도 양치질을 하고 와야지 너.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애가 뭐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. 야 너 말하지 마 지금 숨 내쉴 때마다 입 냄새 나잖아 지금. 숨 안 내쉬고 말하면 되잖아. 어떻게? 이렇게 말하면 되지. 이렇게. 뭐 잘못해. 한심해 죽겠어 진짜. 너 왜 그렇게 사니 기집애야 진짜. 너 자꾸 너 내 앞에서 까불래. 뭐 내가 뭐. 너 교육 좀 시키자 내가. 일로 와 등대. 담새가 헤이 바디 헤이 헤이 유 뭐야 라라라라라라 어? 누가 너? 야이씨 미치겠어. 아 좋다.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누가 철봉에다 운동화 끈을 이렇게 널어놨어. 너무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친구분들하고 운동 오셨나 봐요. 아 아니요 여기서 만났습니다. 아 그러세요? 예. 어우 되게 미인이시다. 아우 뭐야. 인사들 하세요. 저희 동네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세요. 국기. 아, 관장을 너무했다. 속을 다 비운 것 같은데.
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예요. 국가대표요? 예. 국이나 대표해서 밥이나 먹어요. 아유, 나 진짜. 아유, 나 진짜. 발차기 한 번이면 안 쓰러진 사람이 없어요. 진짜 안쓰럽다. 어? 아니, 캐 안습이야. 진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, 진짜. 이거, 아이. 오! 우와! 이야! 이거 태권도가 아니고 이거 뭐 옹박이다. 연락 뽕따이. 아, 진짜 왜 그래 진짜. 저 경민 씨, 예? 이거 훌라후프 한번 돌려주세요. 아, 예? 건강에 좋고요. 예? 허리가 가늘어서 잘 돌리시네요. 아,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거. 되게 잘해요 훌라후프. 오빠, 네? 제가 더 허리가 가늘어서 더 잘해요. 아, 그래요? 뭔가 잘못 알고 계시다. 상수 씨 잘하시겠네. 몸매 좋으셔가지고. 네, 두둔하지 마. 자, 자, 그러면 예. 이거 시합 한번 하죠. 잘 됐네. 더 잘 돌리시는 분 제가 저녁 한번 쏘겠습니다. 안상수 화이팅! 열심히 해야지! 응원하지 마. 힘 빠져. 자, 준비! 시작! 와, 상수님 와 포즈 되게 웃긴다. 와, 너 아줌마 같아 지금. 와, 고릴라 같아 지금. 고릴라. 너 까불지 마. 너 지금. 야, 너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니가. 어쩔 건데 어쩔 건데. 상수 씨 아깝다. 상수 씨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. 네? 그냥 물이나 한 잔 떠와요. 아, 못 마르신가 보구나. 알았어요. 자, 그러면은 으쨔 물을 드려야죠. 하나, 이 으쨔 세기. 이게 물 위에 뭘 한 거예요? 이게 뭘 띄운 거예요? 물도 음식이잖아요. 급하게 드시면 체하실까 봐 제가 나뭇잎 띄웠어요. 좋았던 것 같아요. 미친 것 같아요. 우리 칡 뿌리는 칡즙이나 짜세요. 야, 경민 씨. 이 한강 나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? 네, 밤 공기도 너무 좋고요. 더웠는데 너무 시원하네요. 야, 이거 그 영화에서처럼 말이에요. 네. 괴물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? 괴물이요? 아, 진짜. 네. 야, 성수아. 아, 장난 좀 쳤어. 아우, 덥다. 야, 근데 너 여기 왜 왔니? 아우, 둘보다 셋이 같이 노는 게 좋지.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? 아,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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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요. 저 우리 한강도 왔으니까 제가 이 물수제비 실력 한번 보여드릴까요? 물수제비요? 네, 제가 엄청 잘하거든요. 예. 자, 자, 우차! 우와, 되게 멀리 나가라. 저 한번 해볼게요. 해보세요. 아, 이런 거 잘 못하는데, 진짜? 오, 잘하시네. 이게 뭘 잘하는 거야. 네? 물수제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야, 한참을 날아가네. 진짜 멀리 갔어요. 돌이 중요한 거예요, 물수제비는. 그렇죠. 이게 좀 납작한 돌래가지고. 예, 그런 돌로 날려야 빨리 나가는 거죠. 그죠. 예. 어? 내 CDP 어디 갔어? 야. 너 지금 CDP 던진 거야, 너? 아니, 손에 칡 붙던데? 냅다 후려 던졌지, 왜? 너 진짜 정신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맨날 사고만 치고 너 진짜 구제 물릉이야. 인생이 답답하다, 기집애, 진짜. 어? 저 왜 저러지 모르겠어요. 야, 너 한 대 맞자. 눈 떠. 아, 눈 떠. 왜 이래요? 하셨어요? 어? 아, 그래도 저 CDP 어떻게 하나, 저거? 헤이 바디 헤이. 아, 유. 나? 라라라라라라라라. 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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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아. 엘미! 엘미! 뭐야 이거? 죽어 너. 오빠 우리 딴 데 가서 데이트해요. 뭐 해도 돼 진짜. 그래요. 뭐, 뭐 그런 거 가지. 어차피 여기 저녁 시간 되면 네. 그 폭주족들 그거 알죠? 배기량 큰 오토바이 타고 막 부두두두 오는 산. 온 거 같아요. 어머, 이 엔진 소리는 한 1000cc 이상인데? 나 예전에 타다가 종아리 되어가지고 진짜 짜릿했는데. 어우, 오빠! 어, 웬일이야! 너무 멋있어! 오빠! 아, 참. 뭐야, 이거. 아니, 이거 한강물이 왜 이렇게 좋아졌니, 이거. 지금, 어? 웬 뱀장어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지금. 어? 야, 너무한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누구 있으시네. 아, 예. 아니, 저희는 이 폭주족이신 줄 알고. 아유, 폭주족이라뇨. 저는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매니아입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오토바이 타시는구나. 예, 전 집에 이렇게 수집하고 그러거든요. 아. 스피드를 즐기는 편이에요. 예. 아유, 밥을 좀 즐겨요. 그거.
스피드만 즐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떻게 해봐요. 저 오토바이 선수예요. 대한민국 레이싱에서 3년 연속 우승했다고요. 아니, 공기 저항이 없는데 그럼 빈 오토바이가 달리는데 그걸 누가 따라잡아.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잡지 그거를. 제가 오토바이 묘기 한번 보여드릴까요, 묘기? 아니 서 있는 게 묘기예요 지금. 짝대기가 어디 받침대도 없이 이렇게 서 있어. 난 진짜 기가... 아, 나 진짜 경고하겠는데 예쁜 얼굴 믿고 까불지 마요. 아니 어떻게 저 따위 얼굴에서 이렇게 터프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? 내가 왜 이러지? 이러면 안 돼. 놔요. 뭘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. 낚시 되는 겁니까? 낚시하셨나 봐요? 아, 예, 예. 아, 근데 저희는 초보라 이게 잘 안 되네요. 아, 그래요? 제가 예. 이리 줘보세요. 예. 낚시 좀 했었거든요. 아니, 근데, 아, 그래요? 아니, 뭐 먹을 거나 좀 달고 뭘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. 이렇게 딱! 잠깐만, 이거. 내가 이게 아니야. 나 진짜 그렇게 되겠다. 괜찮았어? 미안해 상순아. 미안해 진짜 미안해. 아 미안해. 너 일로 와봐. 코 좀 해보자 내가. 야 너 일로 와. 아 왜 이래요? 아니 제가 이거 했잖아요. 나... 아 자기가 부지해서 그런 거지 왜 경민 씨한테 그러냐고요. 아 오빠 제가 이렇게 진상 떨 거면 다음부터 오지도 말아요. 그만 좀 하세요 좀. 당신이 뱉은 그 말이 이 들국 같은 소녀한테 살충제가 돼서 돌아간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. 어? 뭐라고 짓거리는 거지? 그냥 듣기만 좋다. 아 미쳤어 이러면 안 돼. 아 나 진짜 열받네 진짜.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적은 양의 물로도 저렇게 시원해할 수가 있지? 아, 왠지 끌린다. 저기요 애인 있어요? 아니요 저 애인 없죠.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애인이 없습니다. 아니요 저 믿을 것 같은데 왜? 저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. 한마디만 할게요. 너 내 여자애라 안상순. 빨리 대답해! 그래 상순아 너 그동안 너무 혼자였어. 삐쩍 꼬는 거 네가 살 찌우면 되는 거고 빈티나는 건 네가 그냥 밤에만 만나면 되잖아. 그래 더 이상 외롭지 말자 상순아. 그래 사귀자고 고백하는 거야. 그래 얘기하자 오빠. 에?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어.